자, 일단 매니저님한테 오늘 이 홈 개막전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스케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먼저 도착을 해서요. 네. 지금 경기장을 이제 꾸미기 위해서 뭐 인원 배치를 먼저 하고 편섭이나 네. 매점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세팅을 하시는 거죠. 판매 준비. 오. 보통 홈 개막전이 준비되기 몇 시간 전에 와서 네. 이제 뒤에서부터 세팅을 하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시 경기인데 네. 10시부터 와서 세팅을 했거든요. 운동장부터 좀 어떻게 세팅되었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여기가 선수단 네. 통로인데 여기 선수단 통로. 네.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선수들의 경기를 입장할 때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좌변석이 새로 지어진 것 같은데 네.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그 좌변석은 네. 이제 피치와의 거리가 5m 엄청 가까운 좌석으로 네. 그래서 총 좌석수는 1234석 1234석 경기를 더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다. 다이나믹 스탠드 1234입니다. 다이나믹 스탠드 1234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매니저님 네. 저기 보니까 쟤는 뭐 하는 친구죠? 뭐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는데 엥? 혹시 수염이 있는데 박종호 선수인가요?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응원하러 왔어요. 저쪽에 있는 친구 수염이 있던데 박종호 선수인가요? 아니요, 저입니다. 아, 오늘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좋은데요? 멋있죠. 네. 분위기가 좋은 걸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아. 좌변석을 먼저 가실까요? 그렇죠. 좌변석. 자, 지금 다이나믹 스탠드 1, 2, 3, 4. 와우, 엄청 예뻐요. 지금 체감도 엄청 좋고, 경기장하고 거리도 되게 가깝고. 일단, 스탠드, 그 다음에 선수가 입장하는 통로 한번 둘러봤는데요. 다음은 팬샵. 팬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턴 동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잘 지냈어요. 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아니, 지금. 네. 홈 개막전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파헤치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중요하잖아요, 팬샵? 팬샵,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팬분들 위한 공간. 홈과 원정, 여기 머플러. 홈 유니폼, 어웨이 유니폼, 머플러. 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패딩도 있어요. 오, 롱패딩. 네. 이런 거 저희는 안 주시던데. 아,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지 드리죠. 지금 너무. 아니 지금 이걸 한 개를 며칠째 돌려입고 있어요. 이걸 한 개를 지금 며칠째 돌려입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예쁘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좋아. 근데 하나밖에 어떻게 오늘 판매는 잘 되고 있나요? 특히 유니폼이 많이 나갔고 아 특히 유니폼이 많이 나갔다는 거는 더프탑이 유니폼 룩북 모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예, 네. 더프탑이 룩북 모델을 한 게 유니폼 판매에 영향을 끼쳤나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하는 통로부터 팬들을 위한 팬샷까지 이제 한 번씩 둘러봤는데요. 경기를 보러 오실 경기장 입구 매표소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산 구단의 홈 개막전에 프론트에서 어떻게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아쉽게 1-1로 비겼어요. 네. 준비는 완벽했는데 네. 축제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좀 아쉬우시겠어요? 아, 뭐 아쉽다기보다는 원래 네. 딱 첫 승을 하면 네. 너무 기대를 충족시킨 것 같잖아요. 아. 살짝 비기면 다음에 이길지도 몰라 하는 그 마음 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타일리시 풋볼 더탑 에리브 민주였습니다. 오케이, 안녕.
네.